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정부 관리 처분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지 137페이지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입니다. 먼저 분양 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분양 신청 받아야 됩니다. 1번 보게 되면 분양 신청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지가 있으면 60일, 60일 남겨야 됩니다. 60일 내에 계약적인 부담금 내어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인데, 그 가로 안에 지문 봐요. 가로 안에 지금 보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 체결하고 60일. 왜 그런 지문이 나오냐 그러면 시공자가 나와야만 거기 계약적인 부담금 내역이 분양가 시공자가 선정이 돼야만 분양가가 책정이 됩니다. 정상적이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나오고 그때 분양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 체결하고 60일. 1번 포인트는 60일. 2번입니다. 자,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관리 처분 기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거기는 포인트가 3개 있어요, 3개. 첫 번째가 통지한 날. 두 번째가 30일 이상 60일 이내. 세 번째가 관리 처분 기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함정 3개 있고. 3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 간단해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할 것. 4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편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이 안에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2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자, 박스 1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했다. 2번 했다가 처리한다. 3번 인가된 관리 처분서 제외된 자. 이거는 분양 신청했지만 너무 작으면 시행자 직권으로 빼는 거예요. 제외된 자. 셋 다 분양권이 없다죠. 분양권이 없다는 거 언제 확정되는가? 관리 처분계 인가가 나야 확정돼요. 확정되고 90일 내에 돈 줍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 날. 어제 그제 제가 문제 내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반소가요, 반. 받은 날이 아니고 받은 날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 답으로 나올 것이다. 예상해야 돼. 예상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90일 내에 현금 청산하는데 얼마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자하고 받을 자가 협의하면 협의. 얼마를 놓고 협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추천한 간평업자 이자 평가금을 놓고 협의합니다. 그 90일이라는 기간을 넘어가지고 주게 되면 이자 줘야 하죠. 이자 줘야 됩니다. 이자 가서 줘야 되고, 그런 건 없더라도 상식으로 해야 되고. 3번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 나오더라도 절대 답 안 돼요. 남는 자녀분은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정관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정하는 목적을 통해서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원 외의자 즉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2번 관리처분계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처분계 작성 및 인가. 1번 관리처분계 작성입니다.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그 가로 안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에 의하지 않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제한다.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리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수환관혼여니까 관리처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절대 함정 안 쓰니까 그런 거는 질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궁금해도 질문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런 거 답 안 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수립해서 답은 누구한테 인가 받냐 이런 게 답 나와요. 누구 인가 받냐? 시장, 군수. 그 뒷말입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인가 받은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된다.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받는다. 그런 데서 답 나와요. 그런 데서.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반대 단 경미한 변경 그래야 된다. 근데 여기 경미는 잘 나와요. 여기 경미는 잘 나와요. 이때 경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덕미
어쩌고 저쩌고 변경 무슨 일? 조건을 붙인 변경 뭐라고? 경미한 변경이다. 이쪽 경미는 원체 잘 나오니까 밑에 박스에다 넣어놔. 박스에 한번 읽어보라고. 원체 잘 나오니까 읽어볼게요. 1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등에 따른 처세 단순 정쟁일 때 단 분리를 받다가 없는 경우 그때 변경은 경미한 변경. 두 번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관리 전개 변경은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인가받지 말고 그냥 신고하라고. 세 번째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해서 이의경계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서 관리처분계 변경한다. 변경이니까 받지 말라고. 전부 다 인정했으니까. 어쩐다고? 바꿉니다. 알려는 줘야지, 알려는 줘야지. 그러면 한다고? 신고한다고. 4번 정관, 사업시행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할 때. 어쩌고저쩌고 변경이니까 너 경미한 변경이다. 5번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할 때. 너도 경미한 변경이고. 6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인들아 갑이 분양받기로 했어요. 관리처분계에 있다 갑은 분양받는다 해가지고 관리처분을 만들어서 인가받았더니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분양 안 받을래. 그러니까 얘한테 뭐 주겠다? 그럼 너 임대받으라. 그럼 관리처분을 바꿔야 된다고. 그럼 조합은 다 모여서 또 총회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 이런 건 경미한 변경이니까 총회도 않고 동의도 않고 어쩐다? 인가도 안 한다. 이런 게 뭐라고요? 경미한 변경이다. 이걸 알고 푼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알고 풀 사람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 뭐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 안 받는다. 이것만 나오면 돼요. 신고를 하든 통보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좌우지간 변경 인가 안 받는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관리청계 작성해서 함정이 3개 나서 3개 첫 번째 관리청 만들면 첫 번째 시정수 인가다. 두 번째 변경 중지 폐지도 인가다. 세 번째 경미한 변경 어쩌고저쩌고 변경은 신고 인가 안 받는다. 그래서 세 개 나왔고 밑에 1번부터 8번이 관리처분계 내용인데 출제가 아주 달라요.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이러이런 게 있다 이러이런 게 없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다요. 문제 풀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있는 것을 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없는 것을 놓고 절대 안 물으니까 무조건 있다. 그리고 4번 남겨고 종전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하는가. 종전토지 건축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런 게 옛날에 한 문제 한 문제.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1. 근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전에 미리 철거될 수도 있죠. 그때는 철거 허가 받은 날. 4번은 단독 문제 나오니까 암기를 딱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읽을 가치가 없어요. 맨 밑에 2번 관리청 작성 기준 중요하죠. 그냥 속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작성 기준은 관리처분계 분양계입니다. 분양계 분양계 이렇게 만듭니다. 1번 정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 이용성 환경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정전 토지 환지에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니 토수리 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위지면에 면, 면, 토, 수리, 한에 리, 한, 이용성, 환경. 딱 세 가지, 맨 뒤에 세 가지, 위지면에 면, 토, 수리, 리, 한에 리, 한, 이용성, 환경. 환지계획 뭐라고요? 위, 지, 면, 토, 수리 아닙니까? 위지면, 토, 수리, 한,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뒤에 있는 면적, 이용상, 환경을 잡는다. 이게 개정이 되고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개정되기 전에 이게 있어요. 위치, 면적, 이용상, 환경 네 가지 고려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샥 빠졌다고 샥 빠졌으니까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 주구장창 얘가 나온가 안 나온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출제자가 신기하게 시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내니까 그냥 이제는 안중이 옛날에 이거 나온 거 안 나온 거 잘 보라 그랬는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아예 이 자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해. 뒤에 세 개만 뒤에 세 개만 잡으러 위지면에 면 터, 수, 리, 한에 리, 한 세 개만 딱 잡아놓고요. 2번입니다. 2번은 곧잘 나옵니다. 지나치게 지나치게 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상식으로 합시다. 필요하면 증가나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돌아온다. 상식적인 얘기고. 3번은 상식이 아닙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은 현금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교 진영은 분할된 토지에 있다. 현금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잘 나와요. 재해 또는 위생상 위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관련해서 보상하거나 건축물과 건물 폐지 공유지분 준다. 토지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면 좀 늘릴 수도 있고 빼버리고 돈 줄 수도 있고 아파트 줄 수도 있고.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되는 날 기준.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단독이 나오니까. 6번 주택 공급. 그냥 속 편하게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주택 공급은 몇 개 줄 거냐 계산해야 되니까. 몇 개 줄 거냐 이거 모르면 나중에 준비 못 해요. 몇 개 줄래요? 원칙은 하나 준다 하나. 원칙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대원칙은 하나 준다 하나.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가져도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 가져도 하나. 대원칙은 하나. 예외. 자,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1번 안 중요.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절에서 따로 정했으면 절에가 정한 방법에 의한다. 안 중요. 2번부터 중요.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숙소, 기술생동. 셋, 국가지하체 주택공사 등. 넷, 네 대다 신경 씁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3번은 두 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 얼마가 작아요? 60이야. 60이야. 그 중에 하나 60이야. 자,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취득 시기가 언제래요? 그러면 이전 고시 다음 날. 60 이하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 안 돼.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에서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 60 이하. 60 이하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즉 취득하고 3년간 전매 안 돼. 4번. 가로입대 정비사업은 몇 개 이하로 준다? 3주택 이하로 주는데 다가구 가지고 있으면 나는 수만큼 준다. 나는 수만큼 주되 소수점유하는 어쩐다? 버린다. 네, 소수점유하는 버린다. 5번. 5번.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 과밀억제권요.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몇 개까지? 3개까지 줍니다. 계산 문제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4번, 이제 대지 등은 가격 평가인데, 얘도 개정이 되고 출자 됐으니까 좀 가능성 있는 거 봐야죠. 자, 가격 평가는 생각, 딱 세 개. 종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입니까?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얼마짜리입니까?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입니까? 얼마는 딱 세 개.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세입자의 손실 보상에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는 가음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데, 가음평가자 투입해가지고 가음평가자가 평가하는 거 다섯 명이 들어갔으면 다섯 명 싹 더해서 나누기 5 n분의 1 뭐라고? 산술평균. 산술평균 가격인데 문제는 가음평가자 투입을 누가 할 거냐 이 얘기요. 가음평가자 선정 계약을 누가 하냐. 두 팀 나눠서 1팀 재개발 도시환경, 2팀 재건축 가로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으로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이 바뀐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계속 시장으로 선정계약 2인 이상인데 재건축 가로주택이 바꿔놨어요. 시장으로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총회 1인 이상. 그렇게. 다만, 자 다만도 잘 나옵니다. 어떻게 있는지 잘 봐요. 다만 관리청구 변경 정지 폐지할 경우에는 관리청구 변경 정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사업 시행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에 산정할 수 있다. 무엇을?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가격 산정은 사업 시행자고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해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O냐 X냐 라고 물어본다고. 함정이 아니고. 그럼 무조건 O. 들어본 기억만 남기라고. O. 2번 의미 없고 5번 의미 없고 6번 관리 처분계 인가구시 효과. 거기도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환지 처분 효과 중요하시듯이 관리 처분계 인가 효과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1번 상식이지만 아주 잘 나옵니다. 정비사업증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한다. 관리 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처분 관리는 분양 처분입니다.
분양 계획대로 분양 처분 한다 이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에 1번 중요합니다. 기존 건축물 언제 철거합니까? 관리 처분계 인가받고. 아주 중요해요. 관리 처분계 인가받고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2번, 3번은 안 중요. 혹시나 읽어봐요. 관리 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한 게 원칙이겠으나, 박스 1번, 붕괴 안전소 그러겠다. 2번, 폐공과 밀집으로 애들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멀리죠. 5번만 될 우려가 있으면, 그러면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실정 서거받고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미리 철거해도 원래 토지 소유자 권리금의 영향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것도 있다. 혹시 나온다. 이런 것도 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이라든가 비 온다. 지진 난다. 태풍. 즉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시장공사가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요. 좀 위험하겠다 그러면 철거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3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고? 철거가 시작된다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철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좀 나가세요. 나가세요.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습니까? 이전 고시 다음날 받는 게 다음날. 그러니까 이전 고시 일까지는 어쩌라고? 좀 나가주라고. 뭐하게? 공사하게. 이해해야 돼.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철거가 시작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어쩌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 토지 등은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가.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는 자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지상권 등 계약이지 1, 2, 3, 4는 상식이니까 믿고 넘어가고 5번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최단기간이 지상권, 전세권 어디 있고? 민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는 주임법이 있고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이 있으니까 최단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 끝났어요.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입니다. 간혹가다 얘도 나옵니다. 1번 준공인가. 자, 정비사업 시행인가 누가 했어요? 시장으로서. 준공인가 누가 했죠? 시장으로서. 당연한 얘기요. 그래서 1번 시장으로서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이나 공사를 끝냈으면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청정 문제가 시장 군수는 공사 끝났으면 준공인가 받으라 이러고 나와요. 내가 누구한테 받는다고? 나는 안 받는다고. 시장수 빼고 시장수가 준공검사 권자니까 시장수 뺀 나머지 시행자는 공사 끝났으면 시장수한테 준공인가 받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있었잖아요. 중요. 주택공사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시장수한테 나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안 받는다고. 통보만 하면 얘는 준공인 받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주택공사 등. 다른 법에서 준공인가 자체 처리할 수도 있다. 시장공사한테는 난 받았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되고. 2번. 이제 준공인자 신청받은 주택공사 등이 아니고 나머지에든 신청해야지 이제. 준공인자 신청은 시장공사는 지체 없이. 공법에는 지체 없이 즉시 유치하기는 함정 안 써요. 그럼 중개사 함정 쓰지. 공법에서 지체 없이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환지 등기 신청은 환지 처분 공고하고 14일. 이전 등기 신청은 지체 없이. 그거 말고 지체 없이 가지고 함정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으면 그냥 무시해요, 무시.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선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하고 준공검사 합니다. 이 경우 시장선 효율적인 준공검사 필요하면 관행장, 정토, 연구기관, 전문기관, 단체한테 실시 의뢰할 수 있다. 아주 치사하게 필요하면 우리 문제 보면 하이한다. 틀렸다. 이러고 된 적이 있다고. 이게 뭐 국어인지 공법인지 구분을 못해, 구분을. 좌우지간 필요하면 끝맺으면 항상 뭐요? 할 수 있다. 3번 사업시행자는 이 단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공사에 통보한 때 또는 준공인가 좀 교부 받은 때 그 사실을 분양대에 지체없이 통지 이거 따라야 돼요. 자 토지택공사 등이 다른 법에서 준공인가 자체 처리했죠. 시장공사한테 말했죠. 나 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분양신청자한테 알려주라고. 여러분 나는 준공인가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는 시장공사한테 준공인가 받는 거예요. 시장 준공 인가하고 검사 필증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분양 신청자한테. 여러분, 난 준공검사 받았어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4번 시청촌 준공사 실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으로 완료했다고 인정하면 준공 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에 고시합니다. 2번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임시 사용 승인인데 모든 법에는 다 있어요. 모든 법에는 이거 공사 끝나기 전에 이 부분 사용 수익함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먼저 쓰라고 허가해 줍니다. 내 시장수 자기가 시행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시행되면 자기는 자기한테 허가 않고 그냥 입주인들한테 쓰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이해해야 되고. 3번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 의제는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의제 등이 몇 개 있다? 많다. 그래서 공사 끝나가지고 준공 인가받으면 그 의제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모두 받은 걸 본다. 왜? 이쪽 검사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소유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2번에 2번만 잡읍시다. 답되는 거 2번에 2번.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시기 이전 고시 다음 날. 나머지 읽어보시고. 3번에 1번하고 2번은 곧잘 나오는데 함정은 절대 없어요. 이해해야 돼. 1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면 정전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등등 권리는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분양받은 대지 건물에 정전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그대로 옮겨간다 이 얘기고 두 번째 2번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지가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그냥 행해진 한지로 보고 분양받은 대지 건물은 개발법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고? 한지하고 똑같다고. 보리지와 일반인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개발법을 보면 최배지 보리지로 본다. 보리지와 일반인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그게 뭡니까? 분양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 아까 봤죠? 분양받고 남는 자녀분. 그것은 개발법을 말하면 최배지 보리지로 본다. 3번입니다. 1번 사업시행되는 이전고지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 신청합니다. 이게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등기가 안돼 있잖아요. 시행자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시행자는 이전고시까지 되면 등기소에 알려라. 언제까지? 지체 없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등기소가 이제 알아서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하겠지. 이전고시일로부터 이전 등기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모든 등기는 절대적으로 금지. 안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청산금입니다. 1번. 청산금 1번.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전 고시 후,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니까 다음날 청산금은 확정되는 거예요. 다음날 확정. 확정되면 후에 차액에 상대하는 금액을 분양받을 자에게 징수 지급합니다. 후, 다음날부터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문제품을 했듯이 청산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한다. 그런 건 함정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위치, 지목, 면적, 형태, 뭐 고려한다. 절대 함정 쓰는 게 아니에요. 청산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한다는 당연하다 넘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전 고시가 있는 후에 주고받고 하는데 2번,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와요. 청산금은 이전 고시 후 주고받고 하는데 사실 청산금이 언제 결정은 됩니까? 관리처분계에서 관리처분계 무슨 계죠? 분양계.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마일의 갑이 공사하기 전에 자 얘가 101동 102로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얼마 받기로 했다? 102동 102호 받기로 했다. 이랬을 때 이게 얼마짜리다? 2억짜리다. 이게 3억짜리다. 이미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관리처분계에서 정전토지 건물은 2억이고 분양받은 대지 건물은 3억이다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관리처분계는 정전토지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뭘 고민하냐 그런데. 관리처분계 이게 계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얘가 이걸 보고 분양 신청하지 안 보고 신청합니까? 보고 분양 신청하는 거요. 자 그랬으면 얘는 청산이 얼마예요? 1억이요. 얘가 지금 갑이 이거 분양받기로 했으면 1억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한정이에요. 정해지지.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받는다는 확정이 됐어 안 됐어요? 됐지. 1억 정해졌어 안 돼요? 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같으면 1억이 정해졌으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때부터 얘가 이 집 소유권 언제 받는다고? 이전 고시 다음 날 받으니까 그냥 이때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총회 의결을 거쳤다든가 정관에 정해졌으면 몇 번 나눠서 주고받을 수 있다. 이해해야 돼. 2번이 그런 얘기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때 따로 정했으면 관리청 인가 후부터 이종 고시 1까지 왜? 이미 여기서 정해졌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번 나눠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 청산금 징수 방법 1번 쓱보고 방지증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행은 항상 누구한테? 행정청 중에서 쫄병한테 시장군수. 여기서 시장군수가 누구예요? 도정법 시장군수를 하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징수 이탁하면 수급이 몇 프로? 4%. 두 번째,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다음 날. 물상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는 재간에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얘가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로 가요? 분양권에 대지 건물로 넘어가는데 얘가 분양 신청을 안 해요. 안 하면 그 대신 뭐가 나와요? 청산금이 나오니까 청산금의 저당권이 가야 되는데 어쩐다? 시행자가 주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압류해라. 압류.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관리처분에서 이전 고시니까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 177페이지. 원주 그 접수 마감 학교 넘쳤나요? 부족했나요? 모릅니까? 접수는 다 했나요? 마산에서 한 학생이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놓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뭐 잘라도 전화 다 꺼놓고, 집도 꺼놓고, 핸드폰 꺼놓고. 끝난 다음에 시간대 6시 넘어가니까 전화해가지고. 어쩌죠? 늦었는데. 어쩌긴 어쩌냐고 내년 이맘때 다시 와야지. 그런 전화 받으면 짜증나. 학원도 짜증. 그만큼 연락했을 때 뭐하고 있다가. 연락 두절 그러다가 꼭 시간 끝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원장이 힘 좀. 원장이 무슨 힘이냐고, 원장이. 요즘 그거 봐줍니까? 안 봐줘. 분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분당에서 살아가면서 적 만들지 마세요. 적. 적군 만들지 말고 적군.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결론은 안 났지만 심증은 얘가 했는데 물증이 없어. 물증이 100%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물증이 두 아파트에서 AB가 열심히 학원 다녀가지고 AB가 학원 다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1등 나면 상 있습니까? 상 주냐고. 상 안 줍니까? 근데 이 사람은 1등을 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가 자 갑이라는 출판사 문제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이 문제를 미리 구해요. 우리 학원은 토요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서 먼저 풀고 온다고. 먼저 풀고 와서 1등 나요.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근데 1등 났으면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지. 물어보면 못해. 대답도 못해. 근데 어떻게 1등 났어요? 옆에 사람들이 대부분 부러워할 건 1등 나 점수가 아주 우수하니까. 근데 나중에 왜 그걸 또 탈로 나냐고. 그러니까 쪽팔리게 끝까지 숨겨야지. 탈로 나가지고. 근데 사실 B라는 애가 공부도 잘하거든요. 더 젊고 공부도 잘해요. A가 B가 이상하네. A가 정상. 얘는 비정상. 여기가 더 젊고 여기가 연세 좀 더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시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 덜 하는데 공부 더 잘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그런 게 있겠지. 원서 접수를 학원에서 딱 해줬는데 원서 접수를 학원에서 해줬어요. 학원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력해가지고 하나씩 뽑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 B번을 갖다가 얘가 B번 안 바꿨지. 가기 전에 또 한번 출력하려고 보니까 얘 시험 접수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오늘 공부 다 끝내고 출력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취소됐어. 취소. 시험 접수 취소. 무슨 일이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에 전화, 이제 학원에서 공단 전화니까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이제. 없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죠? 토요일 날 아침에. 처음 보는 날인가? 전날인가? 하여튼 난리 나가지고 공단, 그 처음 보기 전날? 공단 가가지고 이거 누가 취소했냐고. 나는 안 했는데, 공단에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했냐고, 이거. 빨리 이거 찾아내라고. 빨리 나는 이거 접수했으면 시험 봐야 된다고. 공단에서는 우리 모르겠다고, 이거. 토요일이니까 공단에 있는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방 갈 수 있어요, 지방. 이 시험 봐야 되니까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공단에 없다고 사람이 맨 쫄병만 있고 어떻게 못 하는 거요? 그럼 빨리 이거 나 이거 나 다시 내가 취소한 적 없으니까 내가 다시 접수해가지고 시험 보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수사까지 들어갔어. 수사까지. 수사 원래 들어가니까 누가 했냐 그러면 용인에 사는 사람이 용인. 그 집 주소 딱 나온 거요. 입 주소 있는 이 사람이 가서 취소시켜 본 거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둘은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 걸 취소했냐. 이 사람 B번을 갖다가 B번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 취소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B번을 갖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줍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학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 얘가 알았다는 얘가. 이걸 알아가지고 속된 말로 재수 없으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엉뚱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이해를 잡았는데 그럼 이제 상황파가 됐네. 얘가 팔짝 뛰는 거 얘가. 내가 그런 적이 당신이 봤냐고. 증거대로 증거. 아니 추적하니까 너네 집 컴퓨터 맞다니까. 내 컴퓨터에서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대보라고 한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더 이상 못 했어요. 더 심하게 하면 너 나를 갖다 무거웠던 내가 집어던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잡아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가더라고 경찰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얘가 시험 못 보고 떨어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 다시 봤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군 만들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처음 봐서 너무 잘할 것 같다 그러면 학원에서 왕따 당하는 구조가 딱 세 명. 첫 번째, 남들은 우리 학원 2등이 만약에 72점이다. 혼자 잘났도 1등 95점. 이것은 타겟이 이 사람은. 세상 사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한테 위화감 주는 행위요. 그러니까 나는 2점 나온다 그러면 한 몇 문제 깎아주고 10문제 정도 잡아주고 그럼 25점 떨어뜨리면 거의 비슷하겠네. 그러니까 5등 안쪽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살기는 편해요. 1등 외려요. 1등은.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학원에서 따다가는 1등이니까 탁월하게 점수 잘한 사람. 두 번째, 학원인지 문화센터인지 모르고 다닌 사람. 그거 있죠. 남들은 시험 임박하니까 지금 뭐 엄마 딱 한 번 끄고 다니는데 혼자 화장 있는 데서 다 하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보니까 따당하더라고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잘난 체한 사람도 되게 따당하더라고. 우리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있다 그런 말 못하네. 문제 봅시다. 38번부터 봅시다. 도정법 분양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사업생 대 사업생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계약적 부담금 대금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재에 통지한다. 왜 또 21일이냐? 21일도 그냥 22일, 23일도 있는데 왜 또 21일일까요? 여러분 봤을 때 웃기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60일이 개정되기 전에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되기 전이다 지금 이런 얘기요. 틀렸죠? 지금은 60일.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체의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이네. 왜 우리는 통지한 날 왜 이거를 강조할까?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체의 인가 고시로부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통지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구장창 강조하지. 우리가 알면 출제위원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 사람도. 그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3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책무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양 신청결 며칠 연장? 20일 연장. 얘는 숫자 말고는 한 번 쓸 게 없죠? 맞네요. 4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금을 계략적인 평가액의 10%의 상당금을 남용하고 추가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패스 5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이 끝난 날은 다음 날부터 150일 현금 청산. 이게 옛날 얘기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라고? 뭐라고? 90일. 언제부터? 다음 날. 뭐 다음 날? 좀 제대로 좀 하자고 한 번에. 뭐 몇 번 나눠서 하냐고. 관리청계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개정되기 전에는 5번도 맞는 말이야, 지금. 지금은 개정이 돼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4번은 재개발이 아니고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가 분양 신청 인증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추가 분양 신청을 인정합니다. 다른 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이, 자, 갑이. 몇 평짜리 가지고 있어요? 30평. 30평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얼마짜리요? 3억짜리. 자, 30평 3억짜리인데 얘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기 지분을 봤더니 자기 지분 보니까 자기 지분이 한 50평은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짜리냐? 5억짜리다. 자기 지분. 우리가 비례를 했죠, 비례율.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이만큼 됐을까?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돈 안 내도 얼마짜리 받는다? 50평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면 내가 돈 낼 테니까 비용 부담하고 나 추가로 더 받겠다. 추가로 얼마 더 받을래? 10평을 더 받겠다. 그럼 10평이 얼마예요? 1억이다. 1억. 그러면 얘는 이제 분양 신청할 때 10평 더 받겠다 의사표시를 확실하고 나 분명히 말하는데 추가 분양 신청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10%를 먼저 납입하는 거예요. 10%면 얼마 납입했어요? 3천. 납입하고 얼마 남았어요? 7천. 잔액은 시행자가 정하는 시기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월 30일까지 돈 내세요. 그러면 얘는 5월 7천을 내야 되는데 얘가 7천을 안 냈다. 그러면 시행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네 받을 수 있는 몇 평? 50평에다가 3천을 냈잖아요. 3천. 자, 1억, 이 10평이 1억이잖아요. 3천이 몇 평이요? 3평.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가로 너는 3평 더 신청을 봐가지고 53평 준다. 이런 얘기요. 이게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분양 신청인데 어디만 있냐, 이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른 사업은 없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만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분양 신청이 있습니다. 분명 설명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이제 안 배웠다. 우리는 왜 요즘 안 배웠다 말 못하냐 그러면 녹화 다 떠났습니다. 안 배웠다 말 못. 중요합니까? 안 중요. 혹시 모르니까.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분양 신청은 무슨 사업이 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렇게만 하자고요. 자, 넘어갔습니다. 39페이지. 39번. 자, 도정법상 관리처분께서 정의한 사항이 있다? 틀린 것은 문제 X. 이런 엉터리 문제는 없어요. 자, 4번. 정비기업 지정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정전 토지 건물의 가격. 이거 단독 문제 나온다니까. 정전 토지 건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암기하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는 미리 철거되면 철거 허가 받은 날. 그런 중요한 게 암기 딱 해놓고. 40번입니다. 관리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정전된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더 읽지 마려. 시간 남기니까. 위지면에 면, 토, 수, 리환. 더 읽지 말고. 2번. 1세대 1인이 1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한다. 그게 원칙이죠. 3번. 근로시설소 기숙사용도로 주택 소형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4번. 가로지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맞죠? 5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아주 치사한 거.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갖다 함정심으로 황당한 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재개발. 재건축은 땅 가지고 있다고 집 주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개발에서 갑이 땅을 갖다 몇 평 가지고 있어요? 10평 가지고 있다. 10평 너무 짠, 한 땅 20평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집 줘야 안 줘? 관리처분계에서, 자, 우리는 이번에 17평 이상 되는 분들 집 주기로 했다 합시다. 토지 가지고 있으면. 20평이면 땅 줘야 안 줘? 집 줘야 안 줘?
주지, 주지. 아, 17평 이상이면 주기로 했다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 이것은. 다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번 재개발은 17평 이상이면, 자, 순수하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17평.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20평,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 기준이 있으니까. 이러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값은 몇 개 받는다? 한 개. 주택 몇 개 받아요? 하나. 얘 몇 평짜리 가지고 있다고? 예, 20평짜리? 하나. 몇 개 받아요? 하나. 자, 여기에 또 이렇게 20평 주택이 있는데, A, B, C, 셋이 공동 소유한다. 몇 개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또, 여기는 이제 C니까, D, E, F 세 사람이 여기에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500평짜리 가지고 있다. 500평. 얘도 하나. 형평성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니까, 이것은. 이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도 조례에서 뭔가 따로 정했으면 강원도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에서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우리는 100평 이상이면 100평당 한 개씩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개 나온다고 500평이면 5개 나오는데 혼자서 100개 가진다고 몇 개밖에 안 준다고 한 개밖에 안 준다고 그럼 이거 5개 나온다고 5개 주면 되냐고 소유자 몇 명인데 3명인데 몇 개 준다? 3개 준다 지금 이런 얘기요.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했을 때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근데 안 중요한데 그나마 이거를 또 함정 썼어요. 봐봐요. 2인 이상의 1주택이죠. 1주택. 1주택이 아니고 하나의 토지인데. 그러니까 별로 그런 마음에 안 들죠. 문제 풀고 기분 상하죠. 이러면 함정 쓸 때를 써야지.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41번 관리 처분 게 옳은 것은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은 정비관 지상권자의 분양을 포함한다. 5입니까? X입니까? 패스, 패스, 패스. 그런 건 안 봐요. 이런 것은 개별 기준이요. 공통 기준도 다 잡기 힘든데 언제 개별 기준, 개별 기준 안 봅니다. 패스. 2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과밀역적권에 위치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토지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역적권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4번 분양 대상자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정전 토지 건물 가격 정전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로 한다. 이거 맞네. 5번 위사의 경우 60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이 지나기 전 전매 안 된다? 네. 3년이 지나기 전은 전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러면 1번 어째요? 저절로 틀린 걸로 가야 돼요. 왜 틀렸는가? 그런 내용 공부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공통 기준만 보지 개별 기준은 안 본다 그랬어요. 1번이 맞아 4번이 맞았으니까 1번 틀렸다 그러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42번입니다. 재건축 관리 처분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 처분은 조합이 조합은 전원 동의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눈앞이 캄캄하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됐어. 밑에 4개 있잖아요. 4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 기준을 수립한다. 오, 자신 있게 하니까 오. 3번 사업 시행되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으면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 정하든가 조합은 외제 분양할 수 있다. 오. 4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아까 했죠. 과소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는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5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특이관리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3주택 이하를 한 대 줄 수 있다? 맞아요. 4번이 틀렸으니까 1번은 저절로 맞다. 넘어가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번 났다고 해서 절대 중요하게 이게 나온 내용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면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지만 한번 나오고 평생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끝내야 돼요. 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 내용 자체가 되게 불안해요. 집에서 혼자 동강 듣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9-10월 달에 학원 나가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말투가 좀 이게 지금 이 글씨가 좀 불안해 봐가지고 실례지만 어디 사십니까?
양산 사는데 양산? 근데 양산이 어디시요? 대마도 옆에 있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양산에서 그러면 어디로 학원을 다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 부산 교수님 부산 서면에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부산 서면 오겠습니다. 양산서 부산 서면이 가깝나요? 그래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수업 11시 20분 정도의 시간 되니까 저녁 11시 20분 넘어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상담 한번 해봅시다. 가능성이 있으면 오라 할 것이 없으면 오지 마라 그래야지. 괜히 오라 그러죠.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근데 어디 양산입니까? 북구 화명동 근처 양산입니까? 기장 쪽 부산 이러고 있으면 양산 이걸 감싼다고 이렇게 부산을 갖다 쫙 감싸고 양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장 해운대 쪽 양산도 있고 화명동 쪽 양산도 있고 어느 쪽 양산인지 이쪽 양산은 울산이 빠르거든요. 이쪽 양산은 부산이 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라니까. 그러면 그 화명에서 다닌 사람도 있으니까 오면 되겠는데 그냥 오세요. 근데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그럼 올해 연세가 어디 됩니까? 44인데 띄엄띄엄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모의고사 몇 점 나오던가요? 3월달에 풀어보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못 풀어봤어.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공부 방법이 완전 틀렸어요.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는 소중하니까 꼭 쥐고 있고 안 풀어보고 나중에 하려고 예상문제만 선생님들이 문제 푸니까 따라서 풀고 있는데 시간 내 못 풀겠더랍니다. 방법이 완전 달랐어요. 방법이 기출문제 풀 만큼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는 풀 만큼 풀었죠. 이거 5, 6월 달에 다 했잖아. 5, 6월 달에 수업 빨리 끝나면 안 했습니까? 그 기출집은 다 해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해도 웃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기출문제도 아직 안 봤다고 공부 방법 좀 잘못했네 해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제 수업 들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딴 데서 수업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상담하자고 그랬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요즘은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카페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한장 공법이 되게 손많이 나세요. 이게 괜찮으니까 이거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으러 가서 봤더니 거기에 동강이 좀 있던데요. 그거 좀 들어보니까 자기 듣는 데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던데요. 우리 선생님 다 나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쪽이 더 낫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건데 양산서 원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가 너무 보니까. 이렇게 살던 그분은 다시 부산 다니게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만 옆에서 도와주면 될까. 조금만 더 될 것 같고 그분은 오기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43번 봐봅시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단순한 것 같지만 안에 함정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을 피하는가 못 피하는가. A씨 B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대가 관리처분을 작성해서 종전의 토지가액을 A 사업시행 인가구준으로 B 시장에 선정계약한 시 사인은 가은평업자 평가 선술평균이었다. A, B, C 어른 내용 모두 열기한 것은 이거 빨리 딱 풀면 그 순간 이거는 딱딱딱 이거는 이거 얼른 될 것 같은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두 팀 했잖아요. 두 팀 재개발 재건축 아니죠. 재개발 도시환경, 그리고 재건축하고 가로질 때,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시작합니다. 자, 종전 토지 건축을 아까 얘기했죠. 암기하라고 언제 날짜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고실. A는 맞았죠? 사업시행 인가고실. 두 번째, 시장이 선정한, 맞아요? 틀려요? 누가 선정계약한?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가. 근데 시장이 선정 계약가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A씨니까. A씨니까 문제가. A, C, B구역이니까 시장이 맞아요. 4인의 가은평업자 평가금을 산술평균했다. 몇인 이상이? 2인 이상이. 그래서 O에 X요? O 그래야지. 그래서 A, B, C 다 맞아요. 이 정도 실력만 되면 괜찮아요. 이 정도만 되면. 44번. 관리처분계 인가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는 시장에서 인가가 된다.
당연하죠. 이번 사업시행자는 관리팀의 인가 신청자는 관계서를 사본한 30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듣는다. 패스. 설명한 적 없음. 3번. 시장 군수는 관리청구 인가 신청 있는 날부터 30일 내 인가입을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 패스. 불안해하면 안 돼요. 아니, 두 개가 더 남았으니까. 4번. 관리청구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받아 관리청구 변경할 경우 시장 군수에 신고해야 된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인가상의 변경은 변경 인가인데 그냥 변경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니까 경미한 변경이니까 얘는 신고 맞는 말도 골. 5번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중지 폐지할 때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지.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전부 다 변경 중지 폐지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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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5번이 틀렸죠. 2번, 3번이 시험에 좀 나오면 좋은데 한 번도 토지용법 탄생되고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합니다. 45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구시효과 틀린 거. 1번, 관리처분계 인가구시했을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한마디 하지. 동의 왜 받았냐? 그러면 동의 받지 말아야지. 동의 받았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청구 인가받은 후 기존금을 철거된다. 중요. 관리청구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3번 기존금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기존금을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상가받고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4번 위3의 경우 토지 소유자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철거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에 아무리 영향을 줘서 영향 준다 그러면 철거 못하게 막지 그러면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청 따라 토지용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어째요? 인가된 관리청에 따라 공급한다. 그게 분양 계획대로 어떤다? 분양 처분한다? 이 얘기요. 당연히 맞다. 그래야죠. 답은 1번이었어요. 46번. 영유권자 보호조치. 상식입니다. 상식. 틀린 것은 상식. 정비사업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수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상의 금전분할 청구권은 원래는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어도 대비해서 임차권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3번 금전분할권 청구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 구상할 수 있다고. 4번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 이게 아니고 압류하랬죠. 토지 소유자에 기속될 토지금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 그때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그랬지만 저당권 설정 그건 아니요. 압류함. 5번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일부 규정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47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읽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자, 바로 1번. 한 필의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된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죠. 수가 늘어나는 거요. 단독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면 늘어나는 거요.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해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는가? 늘어나는 거요. 수개 필지가 한 필지 합병되어 감소하면 줄어드는 거요. 5번. 하나의 대지의 범위 조건은 동일 소유 토지 주택 등 건축물,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 각각 분리한다. 늘어난 거예요. 넷은 늘어나고 하나가 줄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답은 몇 번이요? 줄었다. 4번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이거 문제 많이 풀으면 객관식은 그냥 문제 가리고도 다 풀어. 문제 가리고도. 문제 가리고도 풀린다고. 48번 문제 가리고 봅시다.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시도 인가받는다. 말도 안 되지. 네,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니까 시장 군수가 준공사입니다. 2번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금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3번 토지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사 다시 실시하게 해서 토지공사를 바보 만든 노락했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체 처리했다니까. 끝났다니까. 그때 시정서 나서면 안 돼요. 4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다음 날이고.
법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에 건축물 설정된 저당구 등 권리는 이전받은 건물에 설정된 것을 본다. 맞죠?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 2, 3, 4는 틀렸고 5번이 맞으면 어쩌겠어요? 답은 5번이지. 그렇게 해서도 문제는 푼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시간이 그러면 오래 걸려. 문제 안 보고 풀면 오래 걸려요. 바꿔야 되니까. 49번 정비사업 공사원의 절차 틀린 거 1번 사업승인자는 관리청의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금을 수익금을 이전한다. 네, 맞고 안 중요. 2번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면 종전에 토지 건축물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설정된 걸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절대 함정 않습니다. 3번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고시 후죠. 후. 거기서 청산금 확정이 그때부터 주고받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4번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 14일 내 등기 촉탁 신청 이러면 안 되지.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5번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지 건축물이나 등기가 있는 때는 저당과 등 다른 등기 하지 못한다. 예,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 모든 등기는 절대적으로 금지 안 받아줍니다. 50번 청산금 시행되는 정부에나 총회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행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정관에다 왜 정해놓고 총회를 왜 했냐고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래야지. 2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1로부터 5년부터 다음날부터 들렸죠? 다음날부터. 3번 시행되는 청산금을 일시금 지급해야 되고 이를 분할 지급해서 안 된다. 분할됩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제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 저당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물상대이죠. 5번 청산금을 납부할 때가 납부하지 않냐면 시재무소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점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지.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번입니다. 1번. 자, 50억 징수했습니다. 수수료 몇 프로 줄래요? 4%. 얼마입니까? 2억. 나머지 더 보지 말고. 나머지 더 보면 더 보면 시간 낭비. XXX. 문제 7번.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끝에 뭐가 붙더라고요? 취소 말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전부 다 취소네. 답 없네. 또 전화해서 교수님 이번에 답 없는 문제 나왔어요. 뭔데? 청문 사유인데요 죄다 취소 붙었어요. 이러지 말고 불이익을 주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중에서 취소, 말소 처분하면 추진의 승인 취소되면 피해 봅니까? 뭡니까? 안 보기 뭐가 안 보여?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 추진의 취소되면 정비사업 조합을 정비사업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에 겨우겨우 꾸려놨는데 추진이 꾸리려면 돈 꽤 많이 들어 이거 동의받고 뭐 하는데 시간도 얼만데 취소되면 피해 봐야 안 봐요? 포지.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보지. 사업시행인가 취소되면 보지. 정비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이건 등록 말소가 맞을 것 같은데 등록 말소되면 피해 봅니까? 또 뭘 더 고민합니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돈 꼬다가 없는 돈 꼬다가 없는 기술자 데려다가 겨우 관리업 등록해놨더니 등록이 말소되면 아 피해 보지. 생각할 거 생각해야지. 기본계획 승인 취소 정비 기본계획 취소되면 누가 피해보냐고. 이것은 사적 주체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무슨 기본계획 취소냐. 기본계획 승인 취소예요. 승인 취소 똑바로 써야 돼. 승인 취소 정비 기본계획 승인 취소 정비 기본계획 누가 만들어요? 특별시 광역시 군수 빼고 다 좋아요. 군수 빼고 다 말도 빨리 해서 군수 빼고 다. 근데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받아요.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직접. 위는 다 자기가 하고
대도시관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는 경우. 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둘이 좀 오래 살았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 그게 좀 위라는 얘기요. 거기는 직접 확정하고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 승인이 취소되면 그것은 청문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요. 개인이 사적주체가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청문이 꼭 국회법만 나온다고? 국회법 청문사유 뭐가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봐요. 똑같네, 모르기는. 예, 개, 도, 실, 토. 그거 하지 말했죠. 예, 개, 시, 실, 토. 그렇게 해서 개, 시, 실, 토. 개발행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행가 취소, 토지개발사 취소. 꼭 문제가 거기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나오면 해석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도정법입니다. 잠시 쉬고 건축법 합시다.